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네, 수고하십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예, 바이오니아. 바이오니아고요. 매수가랑 예, 비중이요? 31,000원에 20%. 31,000원에 20%요? 예, 본전까지 올렸는지 모르겠네요. 실적은 어떤지 좀 봐주실래요? 뭐라고요? 실적이 어떤지, 그 바이오니아 회사 실적 지금 안 실적. 좋아지고 있죠. 예전에 비해서는요. 지금 예, 안 이제 가지고 있어요. 적자였다가 흑자가 났다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케이스가 됐는데, 왜 예.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요. 얘도 이제 그 코로나 때 한때 이렇게 이득을 좀 봤었어요. 예. 분자 진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수혜를 봐가지고 뭐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가 있나 하면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임상 결과 뭐 탈모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고 뭐 올릭스네 이거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뉴스 말고는 올라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요. 그래서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예측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예, 뉴스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일단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이 종목으로 주식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 기업의 접근이 아니라 주식으로 접근한다면은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23,000원 자리에서 지지가 되어 준다면은 요즘 바이오 쪽도 나쁘진 않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 쪽 중에서도 적자가 너무 심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흑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을 올라갈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 23,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 지지가 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다시 한번 반등 나와서 아마 4만 원대라든지 뭐그 이상 슈팅 한번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3,000원이 무너진다면은 그 아랫자리까지 또 내려가게 되거든요. 그 아랫자리라고 하면 아마 15,000원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, 23,000원 그래요? 무너지면은 15,000원까지 예.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23,0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신다던가 또는 내가 줄이기 싫다면은 15,000원까지 마음을 열고 있다가 추가 매수는 15,000원쯤 돼 가지고 하는 게 나은 거예요.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간 자리에서 추가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15,000원쯤 될 것이다. 그래서 23,000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23,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일까 아니면 저 아래 추가하면서 할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. 23,000원만 지지해주면은 올라갈 저기 가능성은 4만 있습니다. 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? 4만 원까지라고 정하면 안 돼요. 그 4만 원까지 누가 예, 정합니까? 본전까지는 가겠죠, 본전까지도 그러면. 누가 정합니까? 올라가는 거 보고 팔아야 되는 거죠. 예. 23,000원 지지가 됐을 때 29,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예. 3만 원까지 갈수 있는 거고 31,000원까지 갈수 있는 거고 32,000원까지 갈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렇죠, 네, 없죠. 올라가는 거 보고 이야기합시다. 올라갔을 예, 때 올라올 때 고맙습니다. 전화를 다시 주세요. 예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